오늘은 설 연휴 끝나려고 해서 또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저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비방하는 무리들이 또 그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뭔가 올무를 씌워야 되겠는데 이제 그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우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래 답을 해도 저리 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는 세금을 받은 것이 가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쇳돌레 가져오너라 갖다 드리니까 이 화살 네 것이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입이 봉해지고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죠. 그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그 논리를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뭔가 예수님이 또 책잡으려는 그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 애기 안 낳고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내는 둘째에게 또 갔어. 애기 안 낳고 둘째 죽었다. 일곱 형제가 애기 없이 다 죽었고 한 아내만 취했다. 계대결혼입니다. 그럼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도다. 부활 때는 장가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까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또 봉해지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인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613개 조를 나누어서 나름대로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 이유도 하나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도대체 613개 조항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크고 더 중요한가 좀 알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담긴 가장 큰 계명 속에 들어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자세 등을 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조이, 조이. 네. 먼저요, 조이, 즉, 네. 알파벳은 J입니다. J는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이 첫째라는 거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과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 6장 5절 말씀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결국 이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씀하면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에 경배하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또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분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사랑한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니 우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은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에서 죽을 차례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좀 알아가지고 직접 알아가지고 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나를 향한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깊이 깨달아 알았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포로되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철자는 오자입니다. 오는 아드스 세컨드입니다. 네, 이것은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성경 39절에 봅시다. 39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위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런데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은 그렇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둘째도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첫째지만 이웃 사랑도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웃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이웃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이웃을 사랑할 때 곧 우리는 하나님 사랑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어떤 면에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 속인 자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땅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 이들이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웃은 가까이는 내 가족, 내 친지, 우리 같은 교우들 이웃이죠.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에 비해서 말씀하듯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나의 구체적인 이웃입니다. 더 넓혀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헐분 입히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대주라고.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이웃은 원수까지도 우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서로 피차 존경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좋은 말, 정말 격려하는 말 서로 나눌 수 있으며 때를 따라 기도해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최고 이웃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삼도록 하는 것,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만물 건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둘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이 세 번째 절자는 Y입니다. Y는요, You Third입니다. 너는 세 번째다. 다시 말해서 셋째는 자기 사랑의 셋째다. 자기 사랑이다. 39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자기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사랑 것일까? 이걸 나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정말 보람 속에 소망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나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짧다 할지라도 깊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탈지라도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나는 이래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자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 봐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딸, 영원한 왕자요, 영원한 공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자기 사랑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한 나는 예 영원한 왕자고 영원한 공주입니다. 이 땅에 비록 내 집 없다 할지라도 이 땅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의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영원히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자기 인식을 하면서 정말 자신을 귀하게 알고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소망 속에서 보람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제인은 하나님 첫째 하나님 사랑 오는 둘째 이웃 사랑 와인은 셋째 자기 사랑인데 이 합하면 조이 이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요 이 기쁨은요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요 기뻐하면 예 나도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줄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감기가 들면은 머리가 지거져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몸이 찌뿌둥하면은 이 감기 들었는 모양이다 몸이 좀 이상했는 모양이다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병원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은 내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뭔가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벌써 영적 건강 상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만매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셔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요 이 기쁨은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복권 당첨될 때 선물을 받을 때 방언사를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참 기쁨은 주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어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 기쁨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말씀대로 이 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자살도 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 모든 물질이다 유물산 입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 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혹해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공산혁명에 우리 다 함께 잘 살자는데 왜 방해? 하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도 없고 우리 인간끼리 우리가 지상낙을 만들어보자고 했지만, 그래서 온 심혈을 쏟았지만 그 결과는 전부 다 비참해졌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 큰 넓은 땅들이 가지고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 그들의 정체를 바꾸고 사회주의에서 인정하면서 바꿉니다. 중국도 그 많은 인구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바꾸는겁니다. 사회주의 인정하면서 다시 바꾸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은 북한입니다. 우리가요 해방될 때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전력도 그쪽이 더 많았고요, 지하전도 많았고요, 더 생활수준 높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지나고 나서 남한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북한은 제일 못 사는 나라요, 감옥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자꾸 바라보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만약에 더 잘 산다든지 그곳에 우리가 없는 자유가 있다든지 하면 북한을 동의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감옥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모부도 그냥 진행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끼리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이 필요하지만 통일도 적과 통일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되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들의 고민이 많아요. 이 나라가 고민이 많습니다. 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 이런 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순서인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애기 낳아야죠. 근데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애기 안 낳으려고 합니다. 명절 때 거소로 들어가 싶어서 고향도 안 갑니다. 그리고 나 편하게 내 좋은 대로, 내가 왜 애기한테 묻기 살 거냐, 내가 왜 남편한테 묻기 살 거냐, 나 능력 있다. 그리고 결혼 안 합니다. 눈을 낮춰야 될 텐데 눈만 높아가지고 웬만한 사람 안 한다, 그렇지? 내 혼자 살 수 있다. 부모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 사랑만 하는 거지 이웃 사랑,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 부모가 걱정을 하고 가정이 걱정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나라는 이러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한민족이 사라지겠다고 걱정하고 난리입니다. 이 결과는 결국 나만 좋겠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견도 하자고 애기도 없이 늙어보세요. 그때 좋아지는가? 우리 정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좀 내가 좀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것이 결국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문화 따라가고 세대 풍조 따라가고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유행이고 그래야 배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 생각하는 것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이것을 정말 잘 인식하고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므로 정말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우리 나라가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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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 아멘합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셋째 자기 사랑입니다. 결심하는 분 다시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